미국 뉴욕의 한 초등학생이 도시락에서 김과 밥을 하나씩 꺼냅니다. 김 위에 밥을 올리고 돌돌 말아 김밥을 완성합니다. And this is 김밥.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뉴욕시가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린 건데 조회수는 800만에 육박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또 다른 한인 모녀가 올린 영상은 마트에서 파는 냉동김밥을 소개하는데 김밥이 이렇게 나와? It's not bad. 900만 가까운 조회수로 반응이 폭발적입니다. 해외에서 한국 김밥이 인기를 끌고 주변국 원초 흉작까지 겹치면서 김 수출은 날개를 달았습니다. 지난해 김 수출량은 3만 5천여 톤. 2020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0% 넘게 늘었습니다. 하지만 수출 여파로 국내 공급이 줄며 김값은 계속 오름세입니다. 지난달 김밥용 김 평균 도매 가격은 한 속당 1,089원으로 1년 전보다 80% 올랐습니다. 지난해 상반기 5,000원을 돌파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선 겁니다. 김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중견 조미김 업체들에 이어 CJ제일제당도 가격을 평균 11%가량 올렸습니다. 정부는 이달부터 마른 김과 조미김에 대해 할당 관세를 없앤다고 했지만 김값이 꺾일진 미지수입니다. 김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. 올해 초만 해도 장당 100원이 안 됐는데 이젠 130원을 넘었습니다. 조미김부터 김밥까지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정아람 기자입니다. 김밥집을 운영하는 조영수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. 월 매출이 지난해보다 7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값이 잇따라 오르더니 최근엔 김 가격까지 올라섭니다. 김값 외에도 많이 올랐지만 특히 김값만 보면 저희들이 큰 박스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80원, 85원 하던 게 지금 115원, 120원 한단 말이에요. 그렇다고 김밥 가격을 올리긴 쉽지 않습니다. 가격을 못 올려요. 그러니까 우리는 올리고 싶은데 올리면 손님들이 부담스러워서 발길이 끊기면 결국은 매출 저하로 떨어지니까 이어지니까. 오늘 마른 김 10장의 평균 소매 가격은 1,305원. 한 장당 130원이 넘는 건데 1년 전과 비교하면 30% 가까이 올랐습니다. 김 가격이 뛴 건 주변국 원초 흉작으로 김 수출이 급증하면서 국내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. 지난해 김 수출량은 3만 5천여 톤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0% 넘게 늘었습니다. 국내 재고가 줄다 보니 올 들어 오히려 김 수입이 늘어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.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. 최근 주요 조미김 업체들이 값을 올린 데다 일부 프랜차이즈도 이미 김밥 가격을 인상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말 마른 김 할인 행사가 종료된 만큼 다음 달 다시 할인 행사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JTBC 정아람입니다.